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 직후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잠 못 드는 밤, 술 취한 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전 김대중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현해탄의 산채로 수장하려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버텨냈고 끝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 법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법정에선 졌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망나니 칼을 휘둘러도 법원은 최소한의 양심이나 이성 검찰이 아무리 망나니 칼을 휘둘러도 법원은 최소한의 이성이나 양심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지만 번번이 속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저들 밑에서 살고 있는 하루가 숨쉬기 힘듭니다. 역사의 법정은 너무 깁니다. 우리가 믿을 건 민심의 법정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민심의 법정이 아니라 당장의 민심의 법정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봅시다. 그 민심과 함께 우리 돌파해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 화내지 맙시다. 미칠 것처럼 화가 나도 화내지 맙시다. 그게 바로 저들이 바라는 우리가 화가 나서 자중질환에 빠지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진실의 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설 때까지 이렇게 함께하면서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기억합시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그게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 화내지 맙시다. 비장하지만 놀이처럼 싸웁시다. 비장하지만 놀이처럼 싸웁시다. 그러면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청이 터지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세 번씩 호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들을 향해 전방에 5초간 고함 발사! 이재명은 무죄다! 윤건이는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기영 배우님께 다시 한번.
다음으로는 자랑스러운 우리 당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호 당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 수정구에서 온 23살 청년 당원 전종호 인사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 무대 위에 섰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잡는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우연히 방 한켠 책장에 꽂혀있던 고등학생 시절 역사책을 꺼내보았습니다.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까지 그 중심에는 모두 국민이 있었고 결국에는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었고 결국에는 모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표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검찰의 제1야당 대표 주객의 칼춤을 법원이 멈추기는커녕 칼춤을 더 세게 쳐라 검찰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수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고 집요하게 협조를 요구한 것이 협박과 강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판사의 성향과 정치적 목적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법권을 남용한 명백한 사법 살인입니다. 검찰이 짜놓은 정치 보복의 관짝에 판사 한 명이 법봉으로 못을 난고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의를 왜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곡은 누가 했습니까? 주가를 조작해서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한 그분, 공천에 개입해서 정당 경선 원칙을 개입한 왜곡한 그분, 명품백을 받아서 김영란법을 왜곡한 그분, 조작과 왜곡의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